다른 사람들은 야 네가 사각턱이야? 이렇게 못 느끼는데 자기만 이 턱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턱좀 줄여주세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출근 잘하셨습니까? 월요일입니다. 네, 모두가 출근할 때 힘들어하는 월요일.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즐겁게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내 사업을 반드시 하셔라. 출근이 즐거울 것이다. 주말에 뭐 재밌는 일 있으셨습니까? 저는요, 주말에 아이들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네, 사진관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업종을 내가 하던지 그 업종을 줄여서 나의 전문적인 분야를 그 분야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카테고리 네, 사진관, 성공한 사진관의 사례 세 가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업종마다 그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무슨 마트처럼 다 팔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에만 전문이다.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분명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프로필 사진 전문. 네, 이 사진관은 프로필 사진만 찍어요. 네, 뭐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안 찍습니다. 프로필 사진만 찍는데 제가 전화를 딱 했더니 예약제예요. 무조건 예약을 하고 성금을 받습니다. 다 받지는 않고 일정 부분을 예약금조로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100% 예약제로 돌아가죠. 그다음 성금을 줬기 때문에 안올 수가 없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예약 취소를 안 합니다.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만약 일반 사진관이었으면 우리가 뭐 예약금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프로필 사진, 인물 사진, 증명 사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시간 맞춰서 딱 갔더니 소품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공주방 같이 이렇게 돼서 따다다다 조명도 달려 있고 완전 영화 배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모델이에요. 내가 이제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고 잡지 화보 사진 찍으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메이크업을 자기가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사진도 정말 우리가 테레비에서 보면 굉장히 그 작가들이 연예인들 프로필 사진이나 찍을 때 광고 사진 찍을 때 착착착 그렇게 찍어줘요. 찍은 다음에 마지막이 포인트였습니다. 1대1. 네, 이거 뭐냐면은 보통 저희가 인물 사진 찍으면 탁 찍은 다음에 언제 이따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보정을 해준 다음에 시간 되면은 돈 내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잘 나왔니 못 나왔니 여기 잘 찍네 여기 보정 잘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옆에 딱 앉혀놓고 처음부터 보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피부 톤을 따다다닥 맞춰주고 잡티는 알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예를 들면 내가 사각턱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네가 사각턱이야? 이렇게 못 느끼는데 자기만 이 턱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턱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코가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 약간 휘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근데 본인은 그게 또 컴플렉스예요. 그러면 코좀 약간만 반듯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원하는 1대1 보정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컴퓨터가 여러 개 있어요. 타타타타 있어가지고 찍어주는 사람보다 보정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고. 두 번째, 가족 사진 전문. 여기는 어떻게 영업을 하냐? 영업을 할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 사진은 이렇게 뭐 매달 찍거나 매년 찍거나 잘 그러진 않아요.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주들까지 해서 우르르 해가지고 한 9, 10명 뭐 이렇게 이제 대가족이 찍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소소하게 4명 이렇게 가족끼리 찍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한번 뭉쳐서 가족들이 확 찍죠? 뭐 큰아빠, 작은아빠 이렇게 해서 찍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찍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를 기재를 해놔요. 근데 그 기재하는 사이즈 크기가 한 A4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의 가족 촬영을 얼마에 찍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저렴하잖아요. A4 사이즈로 해서 출력을 해주면. 그럼 이제 금액을 보고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진짜 잘 찍어줍니다. 일단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출력을 해주죠. 그럼 A4 사이즈로 딱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정말 잘 찍은 사진이고 정말 만족스러운 사진인데 작잖아요. A4 사이즈면은. 그러면 큰 사이즈로 더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할 때 처음부터 나는 뭐 큰 사이즈 얼마 이러면 가격적인 부담을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주는데 얼마다. 그럼 사람들 이제 가격만 보고 와서 찍은 다음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것만 가져가겠죠. 근데 정말 너무나도 성심성의껏 잘 찍어주기 때문에 만족해서 더 큰 사진을 여러 개 이렇게 뽑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과는 또 특이한 점이 레스토랑을 같이 해요. 그래서 벽을 텄어요. 그러면 레스토랑에 2만원 이상을 먹은 그런 손님들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소품이 되게 앤틱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앤틱한 소품들을 마음껏 이용하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2만원 이상 먹은 사람이.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진을 찍으면 어? 여기서 찍어야겠네?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사진 전문, 네, 거기에만 포커싱을 뒀기 때문에 광고도 그렇게 하고 사진도 그렇게 찍고 소품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레스토랑까지 같이 해서 가족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네, 그런 가족 패키지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특화된 그런 사진관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네, 이거는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건데 군인 사진 전문.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정훈병이었습니다. 정훈병이 뭐냐면 군대 방송국이라고 보면 돼요. 네, 방송도 틀고 뭐 신문 기사도 쓰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뭐 그런 식으로 군대 방송국 정훈병, 네, 정훈병을 했습니다. 행사가 많잖아요, 군대는. 그러면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고 뭐 동영상을 찍고 동영상은 직접 편집을 합니다.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화를 하잖아요. 인화를 국방부에서 인화를 해옵니다. 가방 메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서 이제 인화를 해오는데 일일이 그렇게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국방부가 가까운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급한 거는 근처 사진관에서 이제 인화를 해와요. 해오는데 그 사진관은 군인 전문이에요. 군인만 찍어줘요. 진짜 민간인은 안 찍어줘요. 군인하고 군인 가족만 찍어요. 적혀 있어요, 아예. 군인, 군인 가족 전문 사진관.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또 저희가 찍기에는 너무나도 퀄리티가 필요한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진사를 부릅니다. 불어서 외주를 주는데 그때 저희도 찍으면서 그 사진관 사장님이 오십니다. 엄청 큰 카메라, 엄청 비싼 장비를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쫙 당겨서 작품을 만들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무슨 주임원사 퇴임식, 무슨 퇴임식, 정말 중요한 자기가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퀄리티 있는 사진을 원할 때 거기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관 사장님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그걸 또 인화도 하고 선물도 만들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 군인 가족들이 사진 찍으러 오면 4명이서 만약 사진 찍는다 그럼 애들은 뭐 서비스로 찍어주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인만 찍어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 그거 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근데 군부대 여기저기 이제 출장 가서 찍으시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게 군인만 찍다 보니까 매출도 올라가고 그런 이제 충성도가 있잖아요. 군인은 또 충성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충성도 때문에 각 부대에서 그 사진관만 찾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신, 네, 그 사장님 제가 이제 또 제대할 때도 찾아가서 충성 한번 딱 하고, 네, 제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업종에 있어서 차별화된 줄이고 줄여서 나한테 맞는 내 전문 분야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파고들면 줄이고 줄일수록 성공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늘은 제가 차별화 전략, 나의 전문 분야를 줄여서 찾아라, 거기에서 사진관의 예를 들었죠. 뭐가 있었죠? 프로필 사진 전문, 가족 사진 전문, 군인 사진 전문. 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서도 분명 한 분야만 파고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고민하십시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